약간의 패턴이 보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밑줄 꺼놨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아 이거 이 자리에 이거 말고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시 뭐다?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봤더니 쉼표가 있네? 그럼 이게 계속적용법이잖아. 그럼 대시 어떻게 돼? 됐 말고 which나 who나 whom이 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문법을 그런 것들이 쭉 패턴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문맥상 어색한 부분 찾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용 파악이 돼야 돼요. 얘 내용 파악. 내가 분명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뭐 에너지를 뭐 석탄 에너지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그 뭐야 뭡니까? 석유 에너지 이런 것들 석유나 석탄 사용을 줄여서 뭐 미세먼지도 줄이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이 자리에 이 단어가 있으니까 전체 글이 이상하게 돼버려. 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초록색 형광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적인 것은 어떤 뭐 하늘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끊어읽기 대충 표시해 놨고요. 너무 빽빽하다. 디테일드 스터디 오브 더 패스트 투 오어 쓰리 데케이즈 이즈 쇼잉 댓더 컴플렉스 폼즈 오브 내추럴 시스템즈 아 에센셜 투 데어 펑셔닝. 자, 그래서 뭐 저도 뭐 EBS를 저도 참고하기 때문에 EBS 강의를 뭐 대충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 글이 오답률이 이 문제가 오답률이 매우 높았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봐도 좀 이제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봐도 일단 뭐 하늘색이 좀 많죠. 뭐 파란 초록색은 별로 없는데 하늘색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휘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어휘적으로 필요한 거나 문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제 나름대로 녹여놨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익히자라고 생각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꾸미는 말입니다. Over the past two or three decades. 일단 단어부터 쭉 할까요? 자, 일단 decade는 10년을 decade랍니다. 10년. 우리가 100년은 century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00년은 millennium이라고 한다는 건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을 건데, 10년 단위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처음 봅니다. decade는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essential. 자, essential은 뭐 critical, necessary, important 이런 뜻이고요.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이름에도 essential이라고 있죠. 필수적인. 그 다음에 functioning은 기능이란 뜻입니다. 기능, functioning, 기능. 그 다음에 attempt는 시도, 노력. 물론 동사로도 쓰인다. 시도하다. 여기서는 명사 시도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straighten, 곧게 펴다란 뜻이고요. straighten. 반대말은 curve, bend겠죠. 굽히다, curve, bend. straight는 곧게 펴다. 그 다음에 regular. regular는 일정한, 규칙적인. regular. 규칙적, 일정한. 또 뭐, regular size 이러면 보통 사이즈도 얘기하죠. regular size. 그 다음에 relationship. 관계구요. 뭐그 밑에 보면 irregular라고 보이는데, irregular는 그러면 regular가 규칙적인이니까, 일정한이었으니까, irregular는 불규칙한이겠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ever changing 하면 끊임없이 변하는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하는 그 다음에 incredibly 믿을 수 없이 unbelievable 하고 갔고요. 뭐 맘스터치에다 뭐 버거 중에 뭐 incredible burger 뭐 unbelievable burger 뭐 이런 거 있더만 incredibly 부사적으로서 믿을 수 없이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 이게 3번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accommodate가 아니고 뭐 destroy였나 뭐 하여튼 이게 3번이 하여튼 정답이었어요. accommodate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accommodate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variation은 variation은 뭐라 그러지? 뭐 이때 다른 건데 다양성이라고 할까? 다양성 다양함 variation differences 하고 같은 말이고 variation 다양성 그 다음에 tidy 깔끔한 tidy 깔끔한 geometry geometry는 뭐 기하학 그 다음에 capacity capacity는 능력 그 다음에 result in은 어떠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two or three decades is showing 그래서 자세한 연구죠. 자세한 연구인데 뭐에 걸친 이란 뜻으로 over부터 decades가 아닙니다. 뭐에 걸친 지난 20 또는 30년 동안에 걸친 자세한 연구 over the past two or three decades에 걸친 지난 past 지나간이란 뜻입니다. 지나간 20, 30년간에 자세한 연구가 is showing 뭐 해주고 있는 중이다? 증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That 것만들은 되실 거고요. That the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s 그래서 자연 시스템의 복잡한 형태가 essential 어떻다? 필수적이다. 누구에게? To their functioning 그들의 기능에게 자, 뭐 맨날 얘기하지만 첫 문장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난 2, 3년 동안 뭔가 자세하게 연구했나 봐.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뭔가를 증명한대. 뭘 증명하냐? 자연이 갖고 있는 복잡한 형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뭐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뭐 그들은 뭐 여기에 뭐 내추럴 시스템즈를 데리고 온 거죠. 내추럴 시스템의 역할에 있어서 자 그럼 첫 문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연구해봤더니 자연이 되게 복잡한 형태를 띠는 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꼭 그러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is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decades 뭐 이거 복수형이니까 이 자리에 r 있으면 맞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게 10년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디테일드 스터디가 이 문장에 주어인 거죠. 낱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is가 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o가 몇 번 나오는데 여기에 essential to their functioning 할 때 이 to는 전치사의 to에요. 전치사 to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to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to는 to 부정사의 to로서 뭐의 역할이냐?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ttempt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는 시도인데 뭐 하려고 하는 시도? To straighten rivers 그래서 강을 펴려고 하는 시도 됐습니까? 강을 곧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to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o straighten rivers and to give them 이고요. them은 뭘 잡아왔냐 하면 rivers를 잡아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형이죠. it이 오면 안되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시도는 시도인데 강을 펴려고 하고 그리고 강들에게 주려고 하는 노력 뭐를 주려고 하는 노력? 레귤러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정한 크로스 섹션 하면 크로스는 가로주는 거고 섹션은 이렇게 단면을 얘기하니까 절단면을 얘기합니다. 절단면 일정한 절단면을 누구에게 리버스에게 주려고 하는 시도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뭔가 스트레이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 그들에게 일정한 절단면을 주는 게 전부 다 컴플렉스 폼인 거야 아니면 심플 폼인 거야. 컴플렉스는 복잡한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심플입니다. 단순한 심플 복잡한 컴플렉스
강을 펴고 그들에게 regular cross section을 주려고 하는 건 전부 다 complex의 반대,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강을 심플하게 복잡한 형태가 아니고 단순한 형태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러면 앞에서 바로 앞 문장에서 복잡한 형태가 자연히 자기 일을 하는데 essential 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좋은 결과를 straighten 하고 그 다음에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 한 게 좋은 결과를 일으켰겠어요? 안 좋은 결과를 일으켰겠어요? 안 좋은 결과를 일으켰으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 disastrous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앙적인 이란 뜻이죠. 재앙. 이러한 노력이 the attempt to straighten rivers and give rivers regular cross sections, 강에 강을 곱게 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한 단면을 주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도 가장 어떤 예다? 가장 재앙적인 예가 될 거다. 뭐에 있어서 of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form and function은 무슨 뜻이냐면 형태와 역할 이란 뜻입니다. 형태와 역할 relationship 관계니까 이러한 형태와 역할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재앙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straighten rivers 하고 give them regular sections 해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disastrous 라고 했죠. 재앙적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영향을 줬단 말이죠. 뭐에 있어서? natural systems functioning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을 곧게 펴고 그리고 이렇게 절단면을 단순화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얘기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뭐 이명박의 뭐 4대강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원래 절단면이라는 거는 이제 강을 잘라서 봤을 때 원래 강은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이쪽은 물살이 빠른 곳이 뭐 깊게 패일 거고 뭐 좀 뭐 물살이 느려지면 또 쌓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막 복잡한 크로스 섹션을 갖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막 뭐 해버린다? 막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막 발라버려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형태로 바꿔버리는 걸 지금 뭐라고 알고 있다? 레귤러 크로스 섹션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게 레귤러 크로스 섹션을 준 게 어떤 example이다? disastrous example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파악되어야 되냐, 이렇게 straighten 하고 그 다음에 regular cross section 하는 게 심플한 form을 주게 되는 건데 단순한 형태를 주게 되는 건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줬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natural river has a very irregular form. 그러니까 여기에 irregular가 있는 게 적당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natural이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강은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그냥 사람이 손 안 대면 어떻다? 레귤러하다, 일레귤러하다, 일레귤러하다, 불규칙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레귤러한 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 땡땡 나오면 뭐다? 뭐 하겠다? 지금부터 부연 설명하겠다라는 뜻이라 했죠. 더 설명해 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냐? the natural river 대신 왔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먼저 해석하고, 그래서 그 자연적인 강은 많이 굽어 있고, 이거 스트레이튼의 반대말이죠. 됐습니까? 굽어 있고, 그다음에 spills, 뭐 한다?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뭐를 가로질러서 flood plains, flood하고 plain이 합쳐진 말이고요. flood는 홍수란 뜻이죠. 홍수, 범람. 그리고 플레인은 평지를 얘기합니다. 평지. 범람원이라고 그래. 범람원. 그러니까 그래서 넘친데 뭐를 가로질러? 범람원을 가로질러서. And leaks. 그리고 leak 하면 새는 거죠. 이런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샌다 into wetland. 어디로? 습지로. wetland도 wet하고 land가 합쳐졌죠. wet은 축축한이고요. 랜드 땅이니까 습지로 스며들어. 릭이 원래 샌다인데 습지로 스며들어간다. Keeping it on ever changing and incredibly complex shoreline. 뭐 하면서 그곳에게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이 복잡한, 이건 이제 shoreline 하면 shore 하면 물가를 shore라 그래요. line은 선이니까 이것도 합쳐진 말입니다. 물가 선. 하늘에서 봤을 때 이제 강에 이렇게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shorelin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이 복잡한 뭐 해안선 뭐 해안선이라 돼 있나? 뭐 강가 강가에 강가라고만 했는데 강가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이 흘러가는 형태. 이걸 만든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는 이제 병렬 구조가 쭉 되고 있어요. 병렬 구조가 쭉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여기에 curves 했고 spills 했고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굽고 그다음에 넘치고 스며들어가고 할 때 쭉 하는데 근데 여기에 갑자기 여기 gives가 아니야. gives가 이 자리에 gives가 보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왜 이 형태가 돼야 되냐? 지금 여기에 적용된 문법은 바로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 노래를 부르면서 정원에서 걷고 있었다라는 거. He walked in the garden singing a song. 이런 거 한 적 있었어. 그래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형태인데 근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변형시키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여기다 만약에 and가 들어간다 치자. 여기에 and가 없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만약에 and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give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gives가 돼야 됩니다. 얘들이랑 똑같이 and gives it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접속사가 없죠. 분사구문이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만듭니까?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도 없애고 그 뒤에 있는 동사를 ing 형태로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접속사가 나타났어. and가 나타났어. 그러면 얘는 gives가 돼야 돼. 지금은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는 안 되고 giving만 되는데 여기에 and 같은 게 있으면 gives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s 가리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natural river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강에게 무엇을 주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믿을 수 없이 복잡한 물가의 선을 뭐 주면서 라는 얘기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irregular form 이란 얘기 나왔어. 불규칙한 형태 막 많이 휘어 많이 휘고 막 흘러 넘칠 때도 있어. 그리고 막 어디로 새 습지로 막 물이 흘러 들어갈 때도 있어. 그거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 끊임없이 ever changing 하고 incredibly 여기에 simple 같은 게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복잡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allows the river to accommodate variations in water level and speed. This는 뭐냐?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됐습니까? 강이 막 많이 굽고 막 뭐 범람하는데 넘치고 뭐 습지로 흘러들어가고 끊임없이 변하는 복잡한 어떤 뭐 물가 해안선 물가 라인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사용된 구조는 allow A to do입니다.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해주다 라는 뜻이죠. 가능하게 허락해주다 라는 뜻이죠. allow A to do.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o accommodate도 이 형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accommodate 좀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죠.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러한 거란 말은 뭐 복잡해지는 거 자연이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는 걸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강이 뭐 하도록 해준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엇을 수용하게 다양성이죠. 다양성 뭐에 있어서 물의 높이와 속도에 있어서 자 이 말이 뭐냐 이렇게 어떻게 스트레이튼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손대 갖고 스트레이튼 시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심플 크로스 섹션도 가지지 않은 강은 모두 그러니까 뭐 물 높이 variations in water level and speed라는 얘기는 variation of 뭐 accommodate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 높이가 아주 낮아도 괜찮고 확 높아져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리고 또 물이 빠르게 흘러도 괜찮고 느리게 흘러도 괜찮다. 다 뭐 해줄 수 있다? accommodate 받아줄 수가 있다. 그러면 반면에 straighten 되고 simple cross section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accommodate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물이 조금만 많아도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갖고 주변 지역을 덮친다든지 물의 속도가 막 갑자기 막 빨라지면 직선화되면 어떻게 됐어? 강이 직선화되면 유속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리 같은 것들의 교각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막 단순하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걸 accommodate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글의 호흡은, 아, 글의 호흡은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 destroys. 그러니까 destroy란 단어가 어울려요. 그래서, 자, push A into B 하면 A를 B 속으로 몰아넣다 이런 뜻인데요. 강을 모 속으로 몰아넣는 거, 단순한 단면, 단순한 형태라고 하면 돼. geometry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뭐 내용은 앞에 나왔던 form을 얘기하는 거야, form. 기하학적 형태라고 돼 있는데 그럼 tidy 깔끔, 그러니까 강을 모 속으로 몰아넣는 것, 깔끔한 형태로 몰아넣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straighten 하고 그 다음에 giving them simple cross section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tidy geometry가 수직화하고 아주 곧게 만들고 curve가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파괴시킵니다. destroys 무엇을 functional capacity, 기능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적 능력은 뭡니까? accommodate variations in water level and speed를 functional capacity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물 높이와 속도를 다양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을 파괴시킨다고 얘기한 거야. and 그리고 뭐 한다? results in disasters. 뭐를 초래한다?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싶어서 like 붙였죠. 뭐와 같은 재앙이냐? The Mississippi floods in 1927 and 1993. 그래서 지금 이제 미시시피 홍수죠. 미시시피 강에 홍수가 났는데 언제랑 언제? 1927년과 1993년에 홍수가 났단 말이야. 왜? 강이 functional capacity를 잃어서 파괴당해가지고. 됐습니까? And more recently, 그리고 더 최근에는 The unnatural disaster of Hurricane Katrina. 뭐 카타리나가 미국에 끼친 영향 크죠. Hurricane Katrina의 뭐 아주 뭐 unnatural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가까이 최근에는 Hurricane Katrina가 일으킨 disaster의 unnatural disaste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뭐 때문이다? 요게 원인이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인.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가 깔끔하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게 다양한 디제스터를 뭐 하게 되고 functional capacity 기능적 역할을 destroys 파괴시켜 버리고 좀 다양한 재앙을 일으키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0 billion plan dollars billion dollars plan to let the river loose in Louisiana recognizes that the controlled Mississippi is washing away 24 square miles of that state annually. 오케이, 뭐 페이지가 좀 나뉘었나요? 어쩔 수 없고요. 자,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으로서 꾸며주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루이지아나, 뭐 미국에 있는 주의 이름, 동네 이름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강이 뭐하게 느슨하게 내버려, 강이 느슨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어떤 이 정도의 금액이 드는 계획이 recognize의 원래 뜻은 뭐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 계획을 통해서 뭐하게 되었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계획, 이 금액이 드는 뭐 강을 그대로 뭐 느슨하게 내버려 둡시다라는 루이지애나의 계획이 인정해서 아 맞아 그런 일 맞아 인정할게 뭐 겉만져는 되실 거고요. That the controlled Mississippi 그래서 모든 미시시피가 조절된 미시시피. 자, 여기서 조절된 미시시피는 controlled는 지금 현재 글에서 controlled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 글 속에서 controlled의 반대말은 뭡니까? natural인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controlled Mississippi는 simple 하겠어? complex 하겠어? complex 하겠죠? 아니죠. simple 하겠죠? straighten 되어 있겠어? curve 겠어? straighten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imple cross section을 갖고 있는 Mississippi를 얘기하는 거야. 강 이름이죠. 조절된 미시시피는 is washing away 뭐하고 있다? 쓸어 내려버리고 있다.
24 square miles 면적이죠. 뭐 24 뭐 square miles를 뭐 square 하면 제곱이란 뜻도 있습니다. 제곱. 이게 뭐 정사각형이란 뜻도 있고요. 광장이란 뜻도 있고 제곱이란 뜻도 있는데 square miles 하면 제곱 마일이란 뜻이에요. 뭐의 그 주의 뭐죠? 그 주의 여기서 데스테이트는 뭐를 얘기합니까? 루이지애나를 얘기하는 거죠. 루이지애나가 주니까 of Louisiana annually. annually의 뜻은 매년마다 라는 뜻입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yearly죠. yearly. 그래서 루이지애나에서 강을 좀 루즈하게 한다는 얘기는 컨트롤 하겠단 말이야. 내추럴하게 놔두겠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루즈는 뭐하고 통한다? 컨트롤하고 통한다? 내추럴하고 통한다? 내추럴하고 통하는 거죠. 내용상 강을 좀 느슨하게 둡시다 라는 뭐 50 billion, 뭐 빌리언 하면 뭡니까? 뭐 빌리언의 뜻이 뭐였더라? 10억이죠. 10억이니까 곱하기 50하면 500억이겠죠. 500억 달러가 드는 계획이 인정한다. 강을 좀 내버려 둡시다 라는 이게 이제 이 계획의 구호죠. 구호. 이럽시다 라고 얘기하는 계획이 인정한다. 조절된 미시시피가 매년마다 미시시피의 얼마 되는 면적을 24 스퀘어 마일스 정도 되는 24 뭐 제곱 마일을 휩쓸고 가고 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컨트롤드 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내추럴한 상태. 어떤 상태? 심플한 상태? 컴플렉스한 상태? 심플 폼이야? 컴플렉스 폼이야? 컴플렉스 폼으로 되돌려 놓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는 아마 accommodate 대신에 다른 단어가 있어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 문제도 한번 보면은 미리 열어놓을 걸 그랬나? 아 대신 accommodate 대신에 prevent가 들어있었군요. prevent. 자, 그러니까 얘가 들어있으면 지금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 this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얘가 왜 틀렸냐 보면 일단 this가 가리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this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문장 전체 내용이고 뭡니까?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에 대한 얘기죠. 자연 그대로 놔두면 매우 일레귤러한 폼을 갖고 있는데 뭐 많이 휘어있고 뭐 이렇고 이래. 그래서 뭔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게 막아버린다 했어. 지금 얘가 있으니까 막아 뭐를? 다양성을 막는데요. 뭐에 있어서? 물 높이와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막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이 문제가 어렵고 얘가 틀렸는지 눈치 못 챈 이유가 요 부분 해석하면 물 높이와 속도의 다양성인데 물 높이와 속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게 좋은 건지 막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근데 물 높이가 막 요 정도 돼도 사람들이 괜찮고 막 이 정도 돼도 괜찮고 물이 천천히 흘러도 괜찮고 빨리 흘러도 괜찮은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강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둔 거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강을 자연 상태로 좀 제발 좀 냅두자. 억지로 인공적으로 뭐 강바닥을 막 파고 막 거기다가 막 시멘트 바르고 막 이래갖고 스트레이튼 시키고 이러면 결국 뭐가 일어났다? Result in disasters 했대. 재앙이 발생했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수용하다 받아주다 해야지. 막아버린다 이런 게 안 되도록 한다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거기서 관련돼서 조금 뭐 전체적인 뭐 문법적인 거는
뭐 크게 문법적인 건 크게 없고 얘 같은 경우 이 문제 자체로서 알맞은 걸 고르라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는 문제는 이게 문장 삽입이나 글 배치 문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문장은 뭔 얘기하는 거냐, 이게 내추럴한 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추럴한 게 좋다고 한 거야 안 좋다고 한 거야? 좋다고 했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하지 마가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강을 곱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여기에 disasters 재앙이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재앙. 됐습니까? 뭐와 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형태 역할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 형태 역할 자, 손가락, 우리가 손가락을 뭐 하는데 씁니까? 뭔가 물건을 집거나 잡거나 줍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쓰는데, 이게 만약에 이 손가락이 만약에 말발굽처럼 생겼다 생각하면 응? 그럼 뭘 집거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뭐에 적합하게 된다? 자신이 하는 역할에 적합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물고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에 뭐 새를 예를 들면 되네. 새 요 딱따구리 같은 애들은 나무 속에 막혀있는 벌레들을 쪼아 먹어야 되니까 부리가 어떻겠어? 부리가 얇고 뾰족하겠죠. 그쵸? 그에 반해서 뭐 펠리콘 같은 애들은 뭐야 호수나 강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퍼올려서 잡아서 먹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아 펠리컨 뿌리가 저런 모양이니까 저런 일을 하고 딱따구리 뿌리가 저런 폼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펑션을 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어떠한 예가 되고 있다면 가장 disastrous 재앙적인 예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아 이 문장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 문장 별로 안 좋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음 나오는 세 문장 있죠? 다시 뭐가 왔냐면 다시 내추럴한 걸로 왔어. 내추럴하면 매우 irregular해. 그러니까 irregular가 또 지금 원래 이제 같은 말은 아닌데 지금 이 글에서 같은 말은 뭐가 되고 있다? complex가 되고 있는 거야. 불규칙적인 복잡한 심플의 반대말이 되고 있는 거고, 레귤러가 심플하고 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추럴한 강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삽입을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야, 이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이 문장 삽입은 뭐 자연적인 강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다 해놓고 그것이 이렇다,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여기 covers a lot, 많이 휘어 있고, 그 다음에 spills across floodlands 하고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요 문장도 디스가 가리키는 것 때문에 빼박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야, 이 문장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다. 이 문장 삽입 같은 거, 이 문장의 위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니까 막 이렇게 covers 하고 spills 하고 leaks 하고 그 다음에 ever changing incredibly complex shoreline 하는 것이 강이 다양한 물높이와 다양한 속도를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해준다. accommodate 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시 뭐냐, 안 좋은 표정이죠. controlled죠. 여기에 대통령 controlled, 그러니까 앞에는 natural river였어. 근데 controlled river면 여기에 뭘 보고 controlled river인지 아냐면 여기에 깔끔한 geometry, tidy geometry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깔끔한 기하학적 형태가 파괴한다. 그러니까 여기 파괴한다. 뭐 functional capacity가 파괴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뭐 때문에? tidy 한 것 때문에, simple 한 것 때문에. 이 tidy가 또 뭐랑 simple이랑 지금 현태랑, 그러면 tidy가 regular랑 통하는 거야? irregular랑 통하는 거야? regular랑 통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예상해 뭐 이런 거 낼까 안 낼까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돼. 자,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옵니다. 결과. 그래서 어떠어떤 결과를 초래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뭐가 오냐면 원인이 와요. 여기에 지금 pushing, 여기에 이제 pushing이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end하고 연결시켜서 왜 result가 왜 s를 붙이고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destroy가 s를 붙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야. end로 연결된 거야.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가 destroys하고 and pushing the river into the tidy geometry가 result in disasters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지금 주어가 여기 end하고 사이에 생략됐습니다. 얘가 주어가 destroy 1번 동사 그 다음에 result in 2번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짓이야 못하는 짓이야. 못하는 짓이 기능적 능력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디제스터를 일으켰어. 다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pushing the river into tiny geometry가 원인이고 result in 뒤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여기 재앙이 나오고 있죠. 재앙.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result from이라는 표현도 있어. 그러면 벌써 from에서 냄새가 나듯이 result from은 주어가 뭐가 돼야 되고 결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result from 뒤에는 뭐가 올 거다? 여기에는 원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뭐로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니까 이 자리에 from이 지금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result in도 있고 result from도 있어. 근데 result in 뒤에 결과, result from 뒤엔 원인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엉뚱한 전치사가 들어있냐 아니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의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니까 causes를 써도 되겠죠. and causes disaster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esult in의 같은 말은 뭐다? cause란 말입니다. cause. 일으키다, 유발시키다. 그리고 result from은 그럼 같은 말은 뭐냐? happen by겠죠. 뭐뭐에 의해서 발생하다.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result in 뒤에 결과니까 어떤 결과를 유발시키다고요.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니까 뭐 때문에 뭔 일이 생긴다라는 표현입니다. result in, result from 비교하고 있습니다. result in 뒤엔 결과, result from 뒤엔 원인. 그래서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가 원인이죠. 강을 깔끔한 기하학적 형태로 몰아넣는 것이 안 좋은 짓 한 것이 destroys functional capacity and results in causes disasters. 재앙을 일으킨다. 재앙의 결과를 초래한다. result in. 글이 왔다 갔다 표정으로 선생님이 하는데 웃다가 찡그렸다가 웃다가 찡그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했다가 이게 좋은 거야 했다가 이러면 안 좋은 거야 이게 번갈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 순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한 거는 이게 몇 번 있어? 30번이니까 이런 거 한번 만나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지난 수년간에 걸친 자세한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라는 부분까지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본문에 있는 대로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two or decade, three decades 여기 two, three 있는데 당연히 복수형 와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는 study 얘가 단수 취급해서 is 온다 했고요.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showing이죠. showing that the complex죠. 여기에 이제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 그 다음에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s 같은 경우에 주어가 forms가 주어죠.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들, 이게 주어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죠. 앞만 길어봤자 R죠. Very essential to their functioning. 요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여기에 자세한 연구가 본문의 디테일드 스터디죠. 그럼 디테일드 스터디 대신 쓸 수 있는 게 specified study, specific study 같은 것도 다 자세한 연구란 뜻입니다. detailed, specified, specific. 하지만 rough는 대략적인 이란 뜻이니까 안 될 거고요. 반대말입니다. detailed, specified, specific 같은 말이다. 자세한 이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 되니까 is showing도 되고 is proving도 되겠죠. 증명하고 있다. is proving, is show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imple, complex 반대말이고 essential, unimportant 서로 반대말이죠. 중요하지 않은, 얘는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역할, functioning이 역할이죠. 그럼 functioning이 역할이면 performance도 역할일 거고 role도 역할이겠죠. functioning, performance, role 같은 말들입니다. to their role, 그들의 역할에, 기능에 있어서, performance에 있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는 안 좋은 짓 하는 거였어. 뭐 똑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simple cross section을 주는 거, 이러한 시도가 당연히 어떻겠어. 좋겠어, 나쁘겠어. 좋겠어, 나쁘겠어. 안 좋겠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와 역할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일단 본문에 The attempt to straighten reverse and give. 자, reverse를 잡아와야죠. 뭔가 데미겠죠. And give them regular. 안 좋은 짓 하죠. Regular cross sections. 자, 주어는 여기까지 꾸미는 말이었고 주어는 시도가 저, the attempt가 주어니까 is가 당연할 거고요. is perhaps the most disastrous example of this form and function이었죠. 형태 기능,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형태 역할 관계에 있어서 가장 the most disastrous example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도란 뜻이죠. 시도, 시도 노력이란 뜻이니까 the effort to straighten, the attempt to straighten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affect는 영향을 주다란 동사니까 될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raighten bend, 서로 반대말입니다. 곧게 펴다, 구부리다. 그 다음에 regular, 또 일정한, 규칙적인, irregular, 불규칙적인, 서로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the attempt가 주어였기 때문에 is pressed. 그 다음에 disastrous, successful, 서로 반대말이죠. 재앙적인, 성공적인. 그 다음에 형태, 기능, 관계,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form and function, connection, form and function, link. 그러니까 연관관계란 뜻이죠. relationship, connection, link. 됐습니까? 자, 안 좋은 얘기 했습니다, 방금. 됐습니까? 그래서 글의 기억, 글의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더, natural river has very, 자, natural river 했으니까 irregular form이겠죠. complex form이겠죠. 그래서 it curves a lot. 그 다음에 뭐 범람원을 가로질러서 뭐 한다겠습니까? 넘친다겠죠? 넘치다 스피드인데 누구 쳐다보고? 커브즈 쳐다보고. 3인칭 단수 주어네. 스피드. and into wetlands. 습지 속으로 뭐 한다? 스며들죠. 스며들다 새다. leak고 마찬가지 스피드하고 똑같은, 커브하고 똑같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leaks into wetlands.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의 형태 end가 있나 없나를 꼭 보라고 해서 지금 end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 분사구문 해야 되고 그래서 giving it an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하는 그리고 놀랍게도 믿을 수 없이
그 다음에 당연히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complex shoreline 물가의 선을. 자 그러면 그것이 휜다 그러니까 curves 되면 bends 되겠죠. It bends a lot, curves a lot, spins across floodlands and leaks into wetlands. 그 다음에 다른 형태 end가 있으면 달라진다 했어.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건 뭐 대신 왔다? 얘랑 같고, 그 다음에 더 natural river, 이게 더 natural river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연적인 강, 요런 표정의 강, natural river, controlled river가 아니고요. 아 참, 그리고 여기에 natural, the natural rivers has a very irregular form 할 때 artificial이라는 단어인데 artificial은 인공적인이란 뜻입니다. 인공적인, 그러니까 natural과 반대말입니다. artificial,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손을 댄. 그 다음에 ever changing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고요. never changing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반대말 관계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shoreline 할 때 complex shoreline 되면 complicated shoreline 되겠죠. complicated도 복잡한입니다. simple의 반대말, simple 단순한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그리고 irregular도 지금 되고요. regular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은 뭐냐? 여기에 이 녀석이 앞 문장 앞에 내용 전체 natural river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적 특징, 그러니까 형태와 기능적 특징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고요. 그래서 this allows the river. 자, allow a to do라 했죠. A가 뭐하게 허락해주다라는 게 allow 누가 river가 뭐하도록 to accommodate. 오케이 제한입니까 다양성입니까? 다양성이죠. Variations of in water level and speed 물의 높이와 속도에 있어서 다양한 다양성을 다양한 급격한 변화들도 다 accommodate 뭐할 수 있도록 to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prevent 안 되겠죠?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니까. control도 안 되겠죠? 그렇죠? 다양성을 조절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inhibit. inhibit은 prevent하고 같은 말입니다. 막다란 뜻이야, 막다. control 제한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성을 받아주는 거야지 제한하거나 막거나 하는 것들 prevent 하거나 inhibit 하는 것들은 반대말이죠. limit도 안 되겠죠. 얘는 다양성이고 얘는 제한이냐 제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정도 물높이밖에 안 되는 게 limit고요. 아 아니야 괜찮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limit 제한, variation 다양성 그러니까 무컨트롤 돼 있는 느낌이야. 얘는 컨트롤 안 돼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런 게 variation. 자, 그 다음 문장은 다시 안 좋은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깔끔한 이란 단어가 나오죠. 깔끔한 형태, 기하학적 형태로 몰아넣는 것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functional capacity. 그래서 기능적 능력을 뭐 하겠습니까? 파괴시켜 버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가 뭐 해버린다? destroys 시켜버리죠. 뭐를 destroy 시켜버립니까? functional capacity와 and result in disasters 재앙의 결과를 초래하죠. like the Mississippi, Mississippi에서 뭐 있었대요? floods 있었대죠. 홍수 언제 있었다? 1928년, 27년과 1993년 and more 더 최근에는 more recently the unnatural disaster of 뭐 허리케인 카타리나 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강을 내모는 것이니까 pushing이 되면 to push가 안 될 이유가 없죠. to push the river 동명사 주어가 되면 to 부정사 주어도 안 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A를 B 속에 몰아넣다 할 땐 into 밖에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깔끔한 이란 뜻의 단어 tiny가 되면 아니, tidy가 되면 neat도 될 거고 그 다음에 simple도 되겠죠.
하지만 tiny는 작은이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 tiny 안 되고, 그다음 복잡한이란 뜻에 complex는 natural 쪽이죠. natural.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하는 겁니다. 지금 강을 컨트롤 하는 걸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가 파괴시켰으니까 destroy 시킨 거고, 그러면 destroy 시킨 거면 demolish 시킨 거죠. demolish 파괴하다. sustain. sustain은 보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이니까 안될 거고요. functional capacity and result. 그 다음에 result가 아니고 result인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여기에 destroy가 동사 1번, 여기도 다 s 붙여있죠. 주어가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니까 단수 취급하는 동사들이 와있습니다. 단수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destroys and results in. 그러니까 오케이, disaster랑 success 반대말이니까 될 리가 없고요. Like Miss Flood. 뭐 그 다음에 최근에, 그리고 더 최근에 할 때 more recently, more lately 되겠죠. 더 최근에, more lately. 부자연스러운, 너무 자연 상태로는 자연 재앙이 아니고 뭐 자연 재앙.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natural이 아니고 unnatural을 쓴 이유는 제대로 그대로 놔뒀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생겼을 텐데 라는 느낌으로 unnatural 쓴 겁니다. natural 상태였으면 이 정도까지의 disaster는 안 생겼을 텐데, 재앙은 안 생겼을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뭐 하자는 계획이죠. 이런 계획이 도는 계획을 인정한다. 뭐? 안 좋은 강이, 좋은 강이 washing away 하겠어? 안 좋은 강이 washing away 하겠어? 안 좋은 강이 washing away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0 billion plan to let the river loose. 강을 좀 냅두자. 됐습니까? In Louisiana가 뭐한다? 인정한다죠. 안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이고 얘들은 다 꿈일 뿐이니까 이거 이시고 recognizes 해야 되겠죠. 인정한다. That the controlled Mississippi is washing away. 쓸어버리고 있죠. 24 square miles of Mississippi. 매년마다니까 annually겠죠. 매년마다 annually, yearly. 자, 그러면 강을 좀 내버려 두자라니까. 는 그런 계획이니까 to let the river loose, to let the river free. 같겠죠. 나머지 애들 fixed, 뭐 고정된, 뭐 limited, 뭐 같은 말. tight 안 되겠죠. 전부 다 반대말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ontrolled 된 river면, controlled 된 Mississippi면 regulated 된 river인 거죠. regulated 뭐 된? 조절된. 됐습니까? controlled 하고 regulated 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conserve 하면, conserving 하면은 보존하는 이란 뜻입니다. 보존하는 게 아니고 뭐 물로 쓸어 내려버리는 거죠. 보존하는 게 아니죠. washing away 하고 있죠. 그 다음에 devastate가 가리키는 건 뭐? 루이지애나죠.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에 뭐가 있는데,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얘를 막 사람들이 손을 댔더니 매년마다 24 뭐 제곱마일씩 물에 휩쓸려 가버리더라. 토양 손실이 오더라. 플러드가 일어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의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이나 또는 무관한 문장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1. 31은 뭐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게 좀 많네요, 이번에는. 자, 빈칸 채우기 문제도 이번에 다 어려웠대죠.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일단 단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related to가 있습니다. related to. related to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는. related to 뭐뭐와 연관된, 뭐뭐와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unburdened from 하면 뭐뭐로부터 짐을
뭐 벗다, 뭐뭐의 부담을 벗는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의 부담을 벗는, unburdened from. 뭐뭐의 부담을 벗어버린, unburdened from. 그 다음에 duty 하면 의무입니다. 의무, duty, 의무, duty. 복수형, duty의 복수형, duty의 복수형, 의무. 그 다음에 sort out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sort out, 정리하고 뭐 필요한 건 놔두고 필요 없는 건 버리는 이런 과정, sort out. 속가내고 정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negotiate with, 뭐뭐와 협상하다 뜻입니다. negotiate with, 뭐뭐와 협상하다. negotiate with, 뭐뭐와 협상하다. 자, 글의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In a culture where there is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쉼표,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첫 문장 중요하다 했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 믿음이 있는, where there is a belief, 믿음이 있는 문화권이래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문화권에선.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네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선택에 있어서 problem이 없다. 선택에 문제가 없다. 첫 문장 중요하다 했고 내용 파악하고 다음 뭐가 나올지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의 해석이 네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네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대. 당연하죠. 그렇죠? 뭐 A도 우리가 선택에서 문제라는 건 A를 골라야 될까 B를 골라야 될까 둘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어떤 문화권이 있냐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뭐든지 가질 수 있는 믿다라는 믿음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거 조금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뭐 문법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일단 얘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관계부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인데 다쳐 떨어지고 있는 문화에서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In which겠죠. In which. 왜냐하면 모더 컬처 대 there is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in the culture로 들어갈 거니까 선행사인 컬처가 in the culture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where 말고 which라든지 뭐 that이라든지 뭐 what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돼요. 그래서 in which나 where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동격의 that. 관계대명사 that하고 되게 해석을 해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종종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격의 that은 겉 만드는 that하고 똑같고요. 생략은 가능합니다. 얘가 동격의 that이라는 걸 증명한, 동격의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라고 그랬고, 겉 만드는 that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that 뒷부분이 어떻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다, 찔러도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떻다, 완벽하다라는 설명이죠. 네가 진정으로 원한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명사 들어갈 자리 없어. 얘는 동격의 대시고 위치는 안 됩니다. 마치 빌리프가 선행사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선행사가 아니고요. 빌리프하고 믿음하고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같은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ny가 사용된 이유, 중학교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any는 원래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평서문에 쓰인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내용상 뭐하고 똑같다? everything하고 지금 내용이 똑같은 거야.
You can have everything you truly want.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뭐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믿음 있는 문화권에서는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선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문화권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anything하고 you truly want 사이에는 뭐가 생겼댔다? 목적격 관계사 대시 생겼댔습니다. 그니까 대시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문장에 두 개 들어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동격의 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지금 목적격이라서 생략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대시는 겉 만드는 대시고 뒤에 완벽하다고 했는데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명사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단 말이죠. You truly want the thing. 여기에 want의 목적어가 anything이 되어서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관계대명사 대뒤는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거기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겉 만드는 데서 완벽하다. 그런 문법적인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나왔냐? 바로 however가 나와줬어요. 아? 그러나 많은 문화권들은 do not maintain disbelieve. maintain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maintain 유지하다 disbelieve 이러한 믿음을 뭐 할 수가 없다?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disbelieve 이러한 믿음은 뭡니까? 이러한 믿음은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건 다 가져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do not maintain this belief가 뭔 얘기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뭐에 고민이 없 뭐 때문에 뭐에 고민이 없다고 얘기했어. 네가 가지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이걸 고를지 저걸 고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온 다음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뭐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은 뭐다? 선택에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선택에 고민이 있다. 그리고 슬쩍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뭐 때문에 선택에 고민이 생긴다도 여기 들어있어. 뭐 때문에? You cannot have something you truly want인 거죠. 네가 원하는 걸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은 다 선택을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갤럭시 폰을 사야 될지 아이폰을 사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엄마나 우리 아빠 만수루야. 알겠어. 너 갤럭시도 사주고 아이폰도 사주고 뭐 또 뭐 뭐 뭐 사줄 거야 뭐 어? 뭐 다 사줄게 하겠지만 아니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n fact 나왔어. in fact. in fact가 나오면 뭔 냄새냐? 요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실 이런 거야. In fact, many people do not believe that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자, 그러니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 사람들이 믿지 않아. 뭘 믿지 않느냐? 삶이 뭐가 아니다. 뭐라는 점? 네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게 돼요 라는 건 믿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일단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이 있냐면요, be about to do를 배운 적이 있어. be about to do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죠. 그쵸? 근데 그러면 나 be about to do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getting이 맞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to get이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지금은 막 얻으려고 하는 참이다가 아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삶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개세 형태가 다른 형태는 안 돼. Be about to do 하고 아무 관계 없어. Be about 한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돼. 뭐뭐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what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얘는 뭐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이 아니다 라는 얘기하니까 얘는 뭐의 what이다? 관계사의 what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 thing which이고요. 네가 원하는 그거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다른 거 that 같은 거 읽고 있고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뭐 getting that you want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뒷부분에 the thing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고 the thing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더라고. 계속 관계대명사 덩어리의 특징입니다. the thing이 들어갈 줄 you want the thing 할 수 있는데 없죠. 선행사가 되어서 앞으로 와 있고요. 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 여기에 believe인 집, do not believe인 집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에서 뭐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랑 똑같냐면요.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는 앞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 했는데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는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하고 같은 내용인 거야. 됐습니까? 뭐와 같아요? 해석하면 삶은 네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라는 믿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있잖아. 그럼 네가 삶이라는 것이 네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것이 삶이라는 얘기는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여기다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면서 원하는 걸 얻는 게 삶이라는 건 믿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걸 이제 이 문장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냐? Life is about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do 나왔고요. be supposed to do는 뭐하고 같은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하고 같은 뜻이다? should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삶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뭐를 하는 거?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을. 삶이란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네가 갖고 싶은 걸 얻는 게 삶이 아니야. 삶은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네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태어나서 내 꿈이 뭐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미용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아니고 미용사가 되려면 네가 해야만 할 일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야. 후자 쪽이죠.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should do,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인생이다 라고 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 뭔 믿지 않아?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라고 믿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말 Life is about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앞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은 Many people believe를 넣을 수 있겠죠. They believe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They believe. 그러니까 이건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거는 안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믿고 있단 말이야. 믿고 있다는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을 하는 게 인생이지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인생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삶이 그렇게 돌아가냐? 이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앞부분 슬쩍 봤는데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is they believe that what they may want is not related to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자, 이 문장 조금 난이도가 있죠. 됐습니까? 자, 시작이 뭐냐? 이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 그리고 관계사 떴습니다. why가 생각했어요. 관계사 why. 이유는 이유인데 그들이 뭐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래. 뭐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making choices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얘기해 주겠대요. 사람들이 선택할 때 왜 힘들어하는지 이다.
됐어요, 됐죠. That they believe. 그들이 믿는 거야. 이유다. 뭘 믿어? That what they may want.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도 있는 거? 원할 수도 있는 것이 관계가 없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관계가 없대. 누구랑 관계가 없대?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과 관계가 없대.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의무라고 하면 되겠죠. 의무. 원하는 것과 의무가 관계가 없어서 뭐 하는데 뭐 한다? Making choices 하는데 어려워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어떻지가 않다? Is not related. 관련성이 없대. 그래서 사람들이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선택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나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근데 좀 있다가 시험이야. 원하는 건 게임인데 해야 할 일은 시험 공부야. 그거 때문에 이게 같아?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어. 만약에 내가 게임을 열심히 막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게임인데 게임을 열심히 막 했더니 그게 내가 시험도 잘 치게 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임할까? 시험 공부할까?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 그건 related to 되어 있으니까. 게임을 열심히 했더니 시험이 잘 쳐져. 그럼 related to 되는 거죠, 그거.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건 게임인데 해야 되는 should do. 이게 should do라 했죠. 해야 될 일은 시험 공부야. 그럼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데 어려운 건가? Trouble making choices. 선택하는데 어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러죠. 뭐 사이에 원하는 것과 의무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게 선택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그걸 지금 the reason why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is. 자, is가 문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주어가 the reason이니까 단수고 is가 와야지 are만 안 될 거고요.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라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원래 조금 더 해석하기 쉽게 하려면 because를 쓰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 가능한데요. Because they have because they believe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한 표현이었는데 그걸 좀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뭐 일단 여기에 mak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형태 안 돼요. have trouble doing 이란 수거가 있어. have trouble doing. do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입니다. have trouble doing. 그 다음에 is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겉 만드는 that이 생략됐고요. 여기도 생략됐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hat은 안 돼요. 그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 시 관계가 없다. 그들이 뭐 하는 것,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뭐 하시고 관계대명사 뭐 하시고 빼박 다른 건 안 돼요. 지금 더 띵 되시면 또 몰라. 더 띵 위치나. 자, 그다음 계속해서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is greater than their desires. 자, desires 이거 선택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됐습니까? 자, 이거 desire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 자, desire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일단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그래서 어디에서의 뭐 밖에서의 고려. 이거 그대로 해서만 밖에서 고려의 무게. 밖에서 고려의 무게 이게 뭔 소리야? 밖에서 고려의 무게?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자, 밖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에 무게래. 밖에서 심각하게. 자, 밖이란 거는 내가 일으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무야. 의무. 의무.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무.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그러니까 외부 고려사항의 무게란 얘기는 외부 고려사항의 무게. 외부 고려사항이 뭐지? 그러니까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거에
그 압박감을 얘기하는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거야. 압박감을 더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고등학생이야. 내가 고등학생이고 좀 이따가 시험 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구미랜드 가갖고 막 바이킹 타고 놀고 있어. 그렇죠? 재미없어서 안 타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내가 그거 바이킹 타고 내일 시험 있는데 내가 바이킹 타고 놀면서 주변 눈치가 안 보이겠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의 눈치, 외부 고려 사항의 중압감. weight의 뜻은 무게죠. 이 더 크대. 뭐보다 더 크다? than their desires. 그들의 뭐보다? 그들의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서 있는 건 뭐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가 뭐랑 연결되냐 하면요, be supposed to do랑 연결되는 거죠. be supposed to do 해야만 하는 거. 그 다음에 desire는 뭐랑 원하는 거야? 뭐랑 연결돼? what you want랑 뭐 연결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desires의 뜻이 what you want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어디 얘기한 거야? 우리 같은 세상이야. 야, 너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가 아니고 지금 평범한 세상에서 뭐 내가 해야 될 일의 무게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we discuss what makes for good decisions. 자, 그래서 해석은 이것이 뭐가 됐을 때, 어떤 집단에서 이슈가 됐을 때,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을 때 우리가 뭐 한다? 토론한다. 무엇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 여기서는 이 디스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이 어떤 집단 내에서 논쟁거리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토론한다 했는데, 여기 디스는 뭡니까? 뭐와 뭐 사이의 괴리? 원하는 것과 의무의 괴리를 얘기하는 거야. 원하는 것과 의무의 괴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디스가 가리키는 건 요 앞문장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해야 될 일의 무게가 어떨 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때, 의무의 압박감이 더 클 때, 둘 차이가 너무 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속해서 뭐 하라 그러면,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죠.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 얘기냐.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s and duties. 이 지금 여기에 뭐야, 벗어난다는 얘기하고 있어.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의, 여기 cares는 worries와 같은 말이야. 걱정거리. 그들의 걱정거리와 어떤 의무사항을 뭐 할 수 있다면, unburdened, 벗어날 수 있다면. 됐습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다면. 됐습니까? And just for a moment. 그리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의무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What appeals to them? 무엇이 그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지, 무엇이 그들에게 매력적일지. 잠깐 동안 의무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무엇이 그들에게 매력적일지. They get a chance. 그들이 뭐 하게 된다? 어떤 기회를 잡게 된대.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걸러낼 수 있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의무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의무 때문에 원하는 걸 못하고 거기에만 매여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 잠깐만, 잠깐 동안이라도 해야 되는 걸 잠깐 벗어놓으면, 아,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나한테 중요한 건 뭘까? 에 대해서 뭐 해볼, sort out 할 기회를 얻게 된다. Then, 그러면 they can consider and negotiate with their external pressures. 그들이 뭐하고 뭐하게 된다? 고려하고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무엇과? 그들의 외부의
압력. 여기에 external pressures가 얘기하는 건 뭐랑 연결되냐? 얘는 their cares and duties랑 연결되고 be supposed to 둔 거죠. 외부적인 압력이라고 그랬어. 외부 눈치 주는 거. 외부에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external pressur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글의 호흡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뭐 환상의 나라를 얘기해서 환상의 나라. 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마음대로 해. 뭐 갖고 싶은 거. 내가 뭐 마트에 갔어. 마트에 뭐야 편의점 가갖고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어, 그러면 다 너 먹고 싶은 건 다 해. 하면 당연히 내가 이걸 골라야 될까 저거에 골라야 될까 고민 안 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 다음에 하우에가 붙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꼭 선택해.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꿈의 나라죠. 꿈의 나라. 꿈의 나라 뭐 걱정 없어. 선택 걱정 없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임팩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게 삶이 아니다?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게 삶이 아니다라고, 아니, 삶이라고는 믿지 않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be supposed to do를 다 하면서 사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want to do를 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want to do를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의무에만 매여 있지 않고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 안 하고 다 가질 수 있는 세상과 그 다음에 실상을 비교하고 있어. however 가지고.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뭘 골라야 될지 막 고민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삶이란 게 is 뭐 about getting what you want. 원하는 걸 갖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life is about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do.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필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실상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뭐 하고 싶어 하냐? 깨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타파할 수 있을까? 타개할 수 있을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진단입니다. 진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진단을 지가 하는 거야. 진단. 됐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걸 못 하는 이유, 원하는 걸 못하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진단하고 있어. 이유는 they have a trouble making choices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믿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유가 뭐다? 뭐랑 뭐가 관계없다? 원하는 것과 의무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고 있는 게 이유래요. 그럼 이걸 해결하면 되겠죠. 이걸 해결하면 필자가 하고 싶은 말로 가겠죠. 됐습니까?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we discuss what makes for good decisions. 이것이 이러한 차이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다시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계속 should만 자꾸 강조하면 그 사회가 어떻겠어?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쟁점화 됐을 때 아 어떻게 무엇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토론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if부터 시작해서 뭐냐 토론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디스커스 할 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부터 니들이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상과 duties와 cares를 전부 다 안 해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봐라. What appeals to them? 무엇이 그들의 어떤 관심을 끌지
They can get a chance to sort out what is really important to them. 자, 그러니까 뭡니까? Get a chance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이 사람이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바라는 바야. 필자가 바라는 바야 이게. 필자가 바라는 바는 get the chance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다? 잠깐 동안만이라도 의무는 잊어버려 봐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잠깐 동안이라도 벗어놓으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가져볼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들의 외부적인 어떤 압박감과 뭐 해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니고시에이트 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잠깐만 벗어놓는다 그랬잖아. 잠깐 동안만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쳐보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 외적인 부담에 대해서 고려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컷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뭔 소리야 뭐 이런 분위기네요. 자, 가상의 세상, 다시 한번 가상의 세상을 해서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진다고. 그러지 못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실상이 어떻다? 원하는 걸 얻는 게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하는 걸 얻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서 안타까워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의무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어려움을 겪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원하는 것과 해야 할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어. 믿기 때문이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외적으로 고려할 문제의 비중이 그들의 욕망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 여기에서 답이 디자이어가 되는 이유는 얘랑 뭐 외적인 고려는 의무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크다라고 했는데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외적인 고려랑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거의 차이겠죠. 그럼 여기 선택지에서 원하는 건 뭐냐? 이게 want 거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장점 이런 거죠. 장점. 그다음에 얘는 능력이야. 능력. 그럼 얘는 한계고요. 그다음에 얘는 걱정이야. 그럼 외부의 의무랑 비교할 대상이 와야 되거든. 외부에서 하라고 시키는 거랑 뭐 장점입니까? 능력입니까? 한계입니까? 걱정입니까? 바람입니까? 바람이죠. 바람. 하고 싶은 욕망. 욕망은 내적이다. 내적.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객관적이냐? 객관적. 능력을 내가 내 어빌리티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쭉 나의 것을 보고 딴 사람들이 객관적, 그러니까 이건 외부인들의 판단에 의한 거고요. 장점도 마찬가지죠. 외부인들의 판단에 의한 거죠. 걱정은 내적이긴 합니다. 내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그 듀티, 의무사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거죠. 여긴 긍정적인 거고 원하는 게 와야 되겠죠. 한계 같은 거고요. 한계도 뭐 외적인 경우가 많죠. 물론 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한 문장. 외적으로 고려할 문제의 비중이 욕망보다 더 큰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때,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걱정거리가 될 때, 논쟁거리가 될 때,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가 될 때 좋은 결정을 내려고 의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의 걱정과 의무로부터 벗어나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이게 의무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 잠깐 동안만 생각하게 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려낼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외적인 부담, 이게 또 의무야. 의무.
의무에 대해서 내가 뭘 꼭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것들을 해볼 시간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1번 일단 있는 대로 하면 in a culture where 였죠. in a culture where there is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그다음에 본문대로 하면 you truly want 였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anything이든 have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멀티 되는 거 in which 된다 했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 다음에 where는 할 수도 있다 라고 합시다. 관계부사 where는 잘 생략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in a culture there is a belief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belief의 동격의 대시라 했죠. 동격의 대. 그 that하고 생략밖에 안 됩니다. In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의 단어가 와야 되니까 something은 안 될 거고요. anything.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요한 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뭐든지니까 여기 지금 이제 anything을 꾸며주는 관계사가 필요하죠. 관계사. 관계사는 여기서는 되시겠죠. 선행사가 무슨 무슨 띵일 때는 위치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목적격이기 때문에 that과 생략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There is no problem. 뭐 하는 데 있어서 in choosing 선택에 아무 걱정이 없다. 야, 다 가질 수 어떤 뭐뭐라도 가질 수 있으면 guarantee, no guarantee 하면 뭐가 없다? 보장이 없다인데요. 문제가 없다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뭐, 이건 환상의 꿈의 나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owever가 있는 문장이 있겠죠. However, in many cultures, do not maintain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진 못한다. 이러한 믿음이 가리킨 건, 가지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믿음. 그니까 disbelief가 가리키는 건 뭐 앞에서 나왔던 뭐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를 잡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andon은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폐기하다. 메인테인의 반대말이니까 답이 될 리가 없고요. In fact 사실은 many people이 뭐한다? 여기에서 선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삶이 원하는 걸 갖는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do not believe 해야죠. Many people do not believe that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그러니까 in fact, many people do not believe.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여기 겉만드는 대시라서 다른 거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략은 가능합니다. believe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about getting 얻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이라고는 믿지 않아. 야 원하는 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어. 참아야 돼. 그럼 결국 꿈도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둘 중에 골라라는 것은 얘가 관계대명사 절 뒤에는 불완전해야 된다 했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워하는 표현입니다.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거. Life is about doing. 그 다음에 네가 해야만 할 것. What you should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삶이란 의무를 하는 거야. 이 앞에 뭘 넣을 수 있다? People believe를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앞에는 안 믿고요. 이건 믿죠. 의무를 해야 되는 거라고 믿는다. 됐습니까? 여기도 people do not believe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의무를 다하는 게 인생이라는 건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 여기에다 뭘 넣는다면 people believe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the reason. 자 분석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고 의무에만 매여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단 내리는 거.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해갖고 the reason이 주어져. 그렇죠. 이유는 이다. Is that 생략하고 that they believe that 것 만드는 대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 불완전한 녀석, want 다음에 it 없죠. 그걸 것 만들려면 이번에 what이죠. What they may want is not. 자, 본문에는 related to죠. 그럼 associated with과도 같죠. related to, associated with. 둘 다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related to, associated with.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 여기에 do it 없죠. 불완전한데 것 만들어야 되니까 what이죠.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믿는 게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The reason why they have trouble. have trouble doing 밖에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고 명사의 복수형 자리죠. choose는 고르다라는 동사니까 choices라는 명사. 그 다음에 the reason이 주어니까 is고요. the reason is they believe that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이 not related to, associated with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what they should do. 해야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is 외부의 압박에 외적으로 고려할 것의 중요성이 weight가 무게란 뜻인데 중요성이란 뜻입니다. 중요성이 더 크다 than their desires 그들이 욕망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we discuss one makes for good decisions. 그래서 이러한 점이 어떤 집단 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이번에는 의문사의 what입니다. 무엇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지를 토론한다. 자, 이슈가 답이 되면 when this is a matter, when this is a concern도 다 답이 되겠죠. 논쟁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issue, matter, concern. 그 다음에 discuss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discuss는 타동사기 때문에 enter 같은 녀석입니다. enter into the room 안 하듯이 enter the room 하듯이 discuss the proble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게 원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할 기회라는 것은 여기에 이 필자의 버전을 바꾸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시간이라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였죠. 벗어놓는 거니까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벗어놓는 거니까 unburdened from their cares and duties 그들이 걱정거리와 의무사항들을 and just for a moment 그니까, okay. consider 그 다음에 what appeals to them they 여기에 consider가 이꼬라진 이유는 if a person can이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if a person can consider if a person can be burdened unburdened 그러니까 뭐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if a person can consider what appeals to them they get a chance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sort out 해볼 걸러낼 요거는 중요한 거 요거는 안 중요한 거 해볼 기회를 갖게 된다. 자 duties가 되면 의무가 되면 responsibilities도 되겠죠. 이것도 의무란 뜻이니까 duties, responsibilities 의무 그 다음에 appeals가 되면 attracts가 될 거고 interest도 되겠죠.
그들에게 무엇이 관심을 끌게 될 거지? What attracts to them? What appeals to them? What interests to them? 전부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Appeal, 관심 끌다, attract, 관심 끌다,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다.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이러한 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sort out 해볼 chance를 갖게 된다면 they can consider and negotiate with 뭐뭐와 협상하다 negotiate with their 뭡니까? external pressures 외부적인 압박 자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적 압박은 뭡니까? duty라 해서 duty 의무 의무와 뭐 해볼 수 있다? 협상해볼 수가 있다 자, consider가 되면 reflect도 되겠죠 reflect, 뭐하다?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y can reflect and negotiate with external pressures 자, 여기에 external이 되고 external pressures의 뜻이 외부적인 압박인데 그게 should do입니다 be supposed to do 그거랑 뭐합니까? negotiate 뭐하면 협상 협상해서 그 다음에 뭐랑 뭐의 갭을 줄일 수가 있다 should do와 be supposed to do와 그 다음에 want to do를 갭을 줄일 수가 그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의무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잠깐 unburdened 해봐라 됐습니까? 자, 단어는 단어라든 최소한 단어는 여기서 여러분들 익히는 게 아니고요 미리 익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도 되고 그렇죠 난이도를 봐서 알겠지만 자 이번에 생긴 거는 뭐 단어 뭐 단어 좀 적당하고요 뭐 문법은 크게 뭐 중요한 거는 별로 없네요 일단 단어를 confirm confirm 하면 확인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확인시키다 확정하다 confirm 인정 확인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확인해주다 confirm 그 다음에 그 밑에 however 다음에 moral이 있고요 moral은 도덕적인 이런 뜻입니다 도덕적인 moral moral 도덕적인 그 다음에 progress 하면 진취 앞으로 나가는 거 향상 뭐 앞으로 나아감 진도 progress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 progress 그 다음에 competitive 하면 뭐 경쟁적인 이란 뜻이겠죠 competitive 경쟁적인 그 다음에 emphasis on 하면 무엇무엇을 강조하다 emphasis on 무엇무엇을 강조하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desire라는 단어 만나봤죠? desire desire가 욕망이니까 desirable은 바랄만한 긍정적인이고요 undesirable 하면 부정적인 바랄만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요 바랄만하지 않은 거는 부정적인 거죠 사회에서 바랄만하지 않은 사람이면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트는 특징입니다 특징 트레이트 특징 인헨스 향상시키다 인헨스 향상시키다 그 다음에 term은 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기간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기간 그 외에도 어떤 용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ist 저항하다 resist 저항하다 버티는 겁니다 temptation 어떤 유혹이죠 유혹 temptation 유혹 그 다음에 여기 last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last 지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last 지속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몇 가지 얘기할까? 시간은 다 돼갔는데. 일단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더 해보고. 자, research has confirmed. 연구가 현재 완료 시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죠. 그러니까 연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준, 확인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has proved 이 말입니다. 증명해 왔다, 확인해 줬다는 얘기는 증명했단 말이야. 연구가, 자, 연구가 뭘 증명했다는 얘기 하는 거야. has confirmed. 앞에서 나왔던 건 has shown 이라든지 show FP형 proved에 대신에 이제 confirmed를 쓰고 있어. 확인해 줘왔다, 증명해 왔다, 확인해 준게 증명한 거잖아. 됐습니까? confirm 해왔다. That athlete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자,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죠. Be likely to do는 많이 봤나 봤어. Be likely to do는 뭐뭐 할 것 같다 였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근데 거기다 less를 붙였으니까 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okay. Participate in 하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자, 연구가 증명해왔는데 뭐 athletes 하면 운동선수들이니까 운동선수들이 덜 참여할 것 같다. In unacceptable behavior. 자, unacceptable은 밑에 저기서 아까 단어할 때 나왔는데 뭐하고 같은 뜻이 된 거예요? 지금 undesirable 하고 같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란 뜻인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덜 참여할 것 같대. 어디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행동, 부정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누구보다 여기 none 하고 athlete 사이에 원래 대시가 있어줘야 돼요. 원래 잘려서 안 왔는데 none athlete니까 비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none athlete 요 사이에 대시 있어야 되고요. 비운동선수보다. 자, 연구가 증명해준 게 뭔지 첫 문장에서 잠깐 정리해야 되는데요. 증명해왔대. 뭐가? 운동선수들이 덜 참여할 것 같대. 어디에? 부정적인 안 좋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범죄 같은 걸 얘기하면 돼. 범죄같이 안 좋은 짓에 덜 가담할 것 같다. 누구보다? 비운동선수보다. 그러니까 결국 첫 문장에서 뭐냐, 연구해 봤더니 운동선수들이 착한 짓을 하더라. 좋은 행동을 하더라. acceptable한 behavior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변형문제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다 만약에 뭐로 바꾸잖아요. 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여기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참가할 것 같다. 어디에? 수용할 수 있는 행동에 더 참가할 것 같다 라는 얘기나 수용할 수 없는 행동,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에 덜 참여할 것 같다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이런 장난질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건 내용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re 문법적으로 하면 여기에 are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동사가 지금 that절에 있는 동사만 얘기하라고 하면 얘가 동사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that 뒤에도 똑같은 동사 종류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으면 틀렸다? 두가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간단하게 여기에 are가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하면 they are 뭐 they are less 뭐 할까? less beautiful than 뭐 the boys are less beautiful than the girls are 거 아니야. 그렇죠? 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여기에 are가 있으니까 여기도 are가 있어줘야 되니까 같은 동사 종류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however가 떴어 지금. 바로 however가. 자, 지금 이제 앞 문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운동선수 착해 이거였어. 운동선수가 착해. 근데 however가 떴다는 얘기는 운동선수가 안 착한 건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moral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seem to decline.
as athletes progress to higher competitive levels, in part because of the increased emphasis on winning. 자,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seem이 왜 seems가 아니냐라는 거. 일단 seem to do 하면 뭐뭐 하는 듯 보인다 할 때 쓰이죠. 그러나 도덕적인 어떤 합리화 됐습니까? 그리고 좋은 도덕적인 뭐 그러니까 리즈닝 하면은 이제 말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 말이 되는 거, 도덕적으로 끄덕여지는 거와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것과 그리고 좋은 스포츠 행동은 자 decline이 부정적 단어죠. 지금 앞에는 좋은 얘기 해놔서 moral reasoning, good sporting behavior 했는데 decline 뭐하다 감소한다고 했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cline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은 것들이 뭐 하는 듯 감소하는 듯 보인다. Good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seem to decline. 그 다음에 as의 뜻은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뭐뭐함에 따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moral 도덕적인 어떤 합리성, 도덕적 합리성. 네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그런 거. Good sporting behavior. 좋은 스포츠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듯 보인대. As athletes progress. 뭐함에 따라 선수들이 나아감에 따라 향상됨에 따라 어느 레벨로? To higher competitive level. 더 경쟁적인 수준으로 더 경쟁적 수준 프로가 된다든지 이런 거 됐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16강, 8강, 4강에서 뭐 32강보다 16강일 때 moral reasoning과 good sporting behavior가 줄어든단 말이야. 결승전으로 가면 갈수록. 오케이. In part because of. In part because of 하면 뭐 그냥 because of 하면 그냥 전적으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in part because of를 쓰면 약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 약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증가된 강조 뭐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여기에 decreased 오면 안 되겠죠. 자, decline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decrease하고 같은 말이야. 감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는 듯 보인다? seem to decrease. 감소하는 듯 보인다. 좋은 게 감소하는 듯 보인대. 앞에 moral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좋은 거였죠. 긍정적인 거였죠. 긍정적인 게 감소하는 듯 보인대. 뭐함에 따라 athletes progress to higher competitive level. 더 경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때문에? 증가된 강조. 뭐에 대한? 승리에 대한. 야, 너희들 꼭 이겨야 돼!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한다? 안 좋은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한 거지 뭐. 됐습니까? However 떴으니까 여기에 좋은 건 decline 하는 게 맞겠죠? 여기 decline인지 incline인지 decrease인지 increase인지 decrease 밑으로 decline 밑으로 increase incline 위로 좋은 건 줄어. 됐습니까? 근데 뭐는 강조돼? 승리에 대한 강조는 뭐 하겠어? 증가해? 감소해? increase 해? decrease 해? increase 하는 거죠. decreased 같은 거 와 있으면 안 돼. 자, does 떴습니다. does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게 원인입니다. 뭐? 승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받는 거.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increased emphasis on winning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이야. 됐습니까? increased emphasis on winning 승리에 대한 증가된 강조 때문에 그래서 winning can be a double-edged sword. sword 승리는 뭐일 수 있다? 양날의 칼일 수 있다. in teaching character development 뭐에 있어서 성 여기에 캐릭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격이란 뜻입니다. 성격 뭐 등장인물도 되고 뭐 문자란 뜻도 있고 근데 여기 성격입니다. 다양한 의미 중에 성격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뭐일 수 있다? 양날의 검일 수 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거는 뭘 어떨 때 뭐도 있고 뭐도 있을 때 얘기하는 거냐? 장점도 있고 단점이 같이 있을 때 장단점이 모두 있다라는 얘기할 때 더블 에지드 스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은 뭐 상대방을
나, 상대방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도 쓰이지만 내가 뵐 수도 있죠. 장점과 단점이 혼재 모두 있다란 얘기할 때 승리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Can be a double-edged sword입니다. 뭐하는 데 있어서? In teaching character development. 성격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 개발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인성 개발에 있어서 하면 되겠죠. 인성 개발에. 인성 개발에 위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Some athletes may want to win so much that they lie, cheat, and break team rules. 여기에 있는 lie라든지 cheat라든지 뭐 break team rules 전부 안 좋은 행동이죠. lie, 거짓말하다, cheat, 속임수 쓰다, break team rules, 팀의 규칙을 깨다.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구문. that이 무슨 뜻이 되는 so that 구문? 그래서란 뜻이 되는 so that 구문이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may want to win some 엄청나게 많이 승리하고 싶어 해. that 그래서 they lie,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팀의 규칙을 어떤 행동하는 거다? 부정적 행동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ay develop undesirable character. unacceptable이라 했죠 아까 전에.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unacceptable,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that can enhance their ability to win the short term. 됐습니까? 여기 they는 athletes 대신 왔습니다. 선수들. 선수들이 뭐 할 수도 있다? 발달시킬 수도 있다. 발달시킬 수도 있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뒤에 안 좋은 거야. 발달시킬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특징들을. 됐습니까? 네거티브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거티브 캐릭터 트레이트. 포지티브한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떴습니다. 됐습니까? 주격이죠. 뒤에 이런 동사처럼 생긴 게 바로 나온 거 보면. 특징은 특징인데 어떤? They can enhance, 향상시킬 수 있는. 뭐?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어, 좋잖아. 그쵸? 승리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뒤에 뭘 붙였나?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자,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어때요? 이게 이 글 쓰는 사람이 이걸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 몇 번 경험했죠? 단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좋은 거 얘기했으니까 however 떴어요. 됐습니까? 그러나 당장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뭔가 좋아질 수 있어도 When athletes resist the temptation to win in a dishonest way they can develop positive character traits that last a lifetime. 그래서 뭐 했을 때? 선수들이 저항했을 때 뭐에 저항했을 때? 유혹에 저항했을 때 뭐하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어떤 식으로? 부정직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약물 복용 이런 거겠죠. 약물 복용과 같은 이런 dishonest한 way로 win하고자 하는 temptation에 뭐하게 됐을 때? resist, 저항하게 됐을 때 여기에 accept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저항하는 거야. 됐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take and develop. 자 여기에 이제 좋은 행동한 거야? 잘못된 행동한 거야 지금? dishonest한 way로 win하고자 하는 temptation에 resist 했어. 좋은 짓 했죠?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좋은 게 나오겠죠? athletes can develop. 뭐 할 수 있다? 발달시킬 수 있다. desirable. positive 대신 쓸 수 있는 게 desirable, acceptable이죠. 긍정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됐습니까? 성격적 특징 that lasts a lifetime. 자, a lifetime이 평생이자 평생. 그러니까 지금 a lifetime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뭐야? in the short term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성격적 특징의 특징인데 뭐 하게 될? 평생 지속될. 평생 지속되게 될. lifetime last 하게 될. positive, desirable, acceptable, good. 캐릭터가 캐릭터를 뭐 할 수 있다? 디벨롭 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디벨롭이란 말이 두 번 나왔어요. 디벨롭이란 말. 여기 저 앞에 디벨롭 했는데 안 좋은 거 나왔어. 안 좋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디벨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인더 숏텀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돼버렸어. 하지만 여기에 라이프타임 있으니까 포지티브, 긍정적인 단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character is a learned behavior. 성격이란 뭐다? 익혀지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교육되어질 수 있다는 주장하는 거야. 성격이, 성격이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 성선설이랍니까? 성악설이랍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 지금. 됐습니까? 성격은 바뀌어질 수 있고 and a sense of fair play develops. 그래서 뭐 센스하면 어떤 뭐 어떤 감 받아들이는 거, 감정, 뭐 feel 이런 거 feel. 그래서 뭐에 대한 생각이라 하면 되겠네요. Fair play에 대한 생각이 develops. 뭐 한다? Fair play에 대한 fair play, a sense of fair play,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렇죠? 공정한 경기에 대한 어떤 센스가 develops, 발달된다. Only if coaches plan to teach. 오직 누가 뭐 했을 때만, 코치들이 가르치려고 계획했을 때만, those lessons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가르치려고 계획했을 때만 a sense of fair play. 그러니까 여기에 fair play가 honest한 거야, dishonest한 거야? honest한 거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즈 레슨스가 뭐냐면, 도즈 레슨스가 가리키는 거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것들을 도즈 레슨스로 받아왔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자,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호흡을 보면요. 첫 문장에서는 연구를 들이대고, 연구했더니 누가 착하더라? 애슬레츠가 착하다는 걸 확인시켜줬대. 맞습니다. unacceptable한 behavior는 less likely, 덜 participate, 참여하더군요. 근데 however 나온 다음에 뭐가 심해질수록, 야 니들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것이 강조되면 될수록 어떤 식으로 dishonest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점점 높아지더라. 됐습니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decline, 줄어든대. 좋은 게 줄어들겠어? 나쁜 게 줄어들겠어? 좋은 게 줄어듭니다. Morals reasoning과 good sporting behavior들이 decline 하더라. 뭐가 심해질수록? competitive 해질수록, 경쟁적이 될수록. 뭐 때문에? 승리에 대한 강조 때문에. 야, 꼭 이겨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 어? 안 되면 되게 해! 이런 게 emphasis on winning이죠. 그래서 winning can be a double-edged.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요걸 고르는 거였어 아마. 왜 양날의 검이냐고 했냐면요, 앞에는 운동선수들이 착하다 그랬죠. 근데 however 뒤에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어떻다 그랬어? 얘들이 좋은 행동을 안 한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좋다고 했다가 however 뒤에는 안 좋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표현인 double-edged sword가 돼야 되는 거죠. 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있어. 안 좋은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in이죠. win. 이기고 싶어서 emphasis, 앞에 emphasis on winning 때문에 decline 한다 그랬죠. 좋은 것들이. good reasoning과 moral reasoning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여기에 lie, cheat, break team rules가 전부 뭡니까? immoral한 행동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immoral 하다라고 하죠. immoral. immoral이 뜻이 뭐겠어요? 아까 moral이 도덕적인이었죠? 그럼 immoral은 뭐겠어요? 비도덕적인이겠죠. 그쵸? 여기서 immoral, 그 다음에 lie, cheat, break team rules, dishonest, unacceptable, undesirable, 전부 통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negative, 이런 것도 통하죠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됐습니까?
배드죠, 배드.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은 거. 운동선수, 운동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양날의 검.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기고 싶어갖고, light hit break team ru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길 능력을 뭐 할 수는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속임수 잘 쓰는 법,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 나왔어. 됐습니까? 그럼 다시 여긴 뭐겠어? 좋은 거겠죠. 그래서 resist the temptation to win. 자, 이기려는 욕망은 좋은 거야. 근데 뒤에 붙어 있는 게 in a dishonest way.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In an immoral way겠죠. In an immoral way. Immoral, 비도덕적인. Dishonest, 부정직한. 됐습니까? 여기 immoral하고 통하죠. Moral에 im 붙인 거. 그래서 저항했다 그래서 저항. 그렇죠? 뭐 반칙해서 in a dishonest way로 win하려고 한 temptation에 저항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좋은 일 나오죠. They can develop positive character, desirable character, acceptable character, good character that lasts in a lifetime. 앞에 안 좋은 거 할 때 in a short time 있었고 여기에는 a lifetime, 단기 평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good도 아니고 bad도 아니야.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어. 지도자.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 어찌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교육을 막 계획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만 a sense of fair play 좋은 거죠. 이런 게 뭐 되어질 수 있다? develop 발달시켜 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도하라는 방법론까지는 안 나오고요. 코치의 지도자의 중요성. 왜? 양날의 칼이니까 잘 다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researchers has confirmed 해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뻔하게 되시겠죠 뭐. That. Athletes are, 자, 뭐, 그러면, less 였습니다. 덜 나쁜 짓에 참가할 것 같다고 갑니다.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나쁜 짓 와야죠? 덜 참가하니까. Unacceptable behavior than are non-athletes. 비선수인, 비운동선수보다 athletes들이 덜 나쁜, unacceptable한 behavior에 덜 participate 한다. 자, 그럼 confirmed가 되면 verified, settled도 다 됩니다. 확인해줬다, verify 해줬다, settled 해줬다. 그 다음에 proved도 되고요. 내용상 shown도 된다 했어. 증명해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rticipate가 되면 take part도 될 거고, involve themselves in도 되겠죠. involve, 참여시키다. 그 다음에 바로 however 나오죠. however 좋은 게 줄어든다로 갑니다. 좋은 게 줄어든다. 그래서 도덕적인 reasoning과 and good sports behavior seem to 줄어들어야죠. decline incline 증가한다가 아니고요. 뭐함에 따라 선수들이 뭐함에 따라 나아감에 따라 됐습니까? as a pro athletes progress to higher competitive levels.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in part because of가 와야지 것이 오겠죠. because of the increase 증가된 강조 때문이죠. 승리에 대한 increased emphasis on winning.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증가된 강조 때문에. 그럼 however가 되면 yet도 되겠죠. 그러나 라는 뜻도 있다. while도 됩니다. while. 그 다음에 reasoning이 되면 interpretation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interpret는 여러분들 교과서 어딘가에 나왔는데. 해설, 해석. 됐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이렇게, 뭐, 해설, 해석 능력. 아, 이게 도덕적 행동. 그러니까, 뭐, moral reasoning이나 moral interpretation을 좀 더 설명하면, 아, 이런 거는 도덕적인 거야. 이런 건 도덕적인 게 아닌 거야. 이건 반칙이야. 라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And good sporting behavior seem to 줄어드는 거죠. 모함에 따라 as progress가 되면 proceed도 되겠고 retreat는 안 되겠죠. 반대말이니까. 나아가다 progress, proceed. 후퇴하다 retreat. 하여 competitive. competitive가 경쟁적이고요. passive는 수동적이니까 안 되겠죠. In part because of 증가된 강조니까 increased지. 여긴 decreased가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는 decline, decrease지만 여기는 incline, increase입니다. 근데 PP형입니다. ED형. 그 다음에 강조니까 highlighting도 되겠죠. Increase the highlighting on winning. Emphasis on winn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좋은 거 얘기했다가 안 좋은 거 얘기했죠, 여기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리는 양날의 검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고 있죠. 그래서 therefore, thus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unacceptable behavior 해, athletes들이.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뭐해? 모럴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decline 한대. Winning can be a double-edged sword. A bird in a hand는 뭐 손에 있는 새란 뜻인데 어떤 거냐? 당장 쓸 수 있는 뭔가, 당장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 a fish out of water는 뭡니까 이거? 위기 상황이죠. 위험에 처한 걸 얘기합니다. 위기 상황, 위험에 처한 거. A piece of cake는 매우 쉬운 걸 얘기하는 표현이죠. 아, 식은 죽 먹기야. 그 다음에 A one-way street는 뭡니까 이건? 일방 통행도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소통이 없고 일방적인 지시만 있는 거. In teaching, character development, personality development. 성격, 캐릭터, personality죠. In teaching, personality development. 캐릭터 development, 성격 개발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 승리란. 오케이, 그래서 some athletes may want to win so much that they 뭐한다? lie 하죠. 안 좋은 행동들, cheat 하죠. 속임수 쓰죠. And break team rules, 팀 규칙을 깨주고. 자, 여기에 이제 베리 모치도 됩니다. 베리 모치 되고 싶으면 so로 가주면 되겠죠. Some athletes may want to win very much, so they lie, cheat and break team rules. 됐습니까? 야, 베리가 되면 really 되겠죠. Really much. So, because는 뭐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결과이기 때문에 they lie, cheat and break team rules. 그 다음에 follow나 obey는 break의 반대말입니다. follow rules, obey rules 하면 따르다, 복종하다, 준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규칙을 어기는 거죠. follow하고 obey는 같은 말, 따르다, 준수하던데 여기는 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라는 말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내용이었죠. 이거 bad였어, bad 전체적으로. 그래서 they may develop, 발달을 시킬 수도 있다 했어. 근데 여기에 안 좋은 거니까 좋은 성격입니까? 안 좋은 성격입니까? 안 좋은 성격이 되는 거죠. undesirable character. 그 다음에 특징이니까 traits, features, attributes 될 거고요. 특징이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character, features, character, attributes. 그 다음에 와야 될 거는 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되겠죠. 대시죠. That can enhance, improve. 뭐 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들의 뭐할 능력, 이길 능력. 어, 좋아요까지는. 근데 in the short term period, 단기적으로, 속성으로, 속성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enhance, improve 시켜줄 수가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여기 앞에 bad였죠. 근데 여기 good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이에는 뭡니까? however죠. 그러나 bad하고 good을 연결시키려면 그러나가 와야죠. moreover 게다가가 오면 안되겠고요. however.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유혹을 물리칠 때였죠. 그래서 when athletes resist the temptation, desire, repulsion. 됐습니까? 전부 유혹이란 뜻입니다. 유혹, 충동. To win in a dishonest way.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temptation, 유혹을 뭐하면? 저항하면. 따라서는 안 되겠죠. follow 해서는 안 되겠죠. resist 해야죠. 저항하게 된다면 좋은 행동한 겁니다. good boy 했어요. they can develop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죠. positive character traits that last a lifetime. last가 되면 go on도 되겠죠. go on a lifetime. 평생 go on 하게 될, 지속되게 될, last 하게 될 캐릭터 positive한 긍정적인 캐릭터 트레이트를 뭐 할 수 있다? develop 발달시킬 수가 있다. temptation to win in a dishonest way 했기 때문에 resist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격은 배워지는 익혀지는 행동이다. character is a learned behavior and a sense of fair play. fair play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develops. 이거 오직 뭐뭐 할 때만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죠. Only if coaches plan to teach those lessons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저러한 수업을 teach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만 a sense of fair play가 develops. 발달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뭐 동의어, 반의어 같은 어휘들을 좀 많이 익힐 수 있는 폼으로 만들었으니까 익히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